저희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때 동해 동해 씨가 씨. 운전을 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첫째로 차선을 안 지켜요. 차선이 1차선, 2차선 이렇게 있으면은 그 1차선과 2차선이 그 사이로만 가요. 그걸 그냥 밟고 가요. 그래서 야, 너 운전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가야 앞에 끼어들기. 차가 있으면은 어느 쪽으로 끼어들지 빨리 결정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얌체 네. 운전이죠? 야, 이러면 뒤차가 불안해서 운전 못한다고. 그러니까 뒤에 차 없을 때만 이렇게 운전한다면서 운전하고, 그리고 이특 씨가 네. 둘째 날 갔잖아요. 예. 셋째 날 이제 계속 제가 운전을 하다가 밤인데 동현 씨가 야, 너 운전 오래 했으니까 내가 한번 할게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한 거죠. 예. 아,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자리를 바꿨는데 굉장히 어두웠어요. 어두웠는데 거기가 공사 중 길이었거든요. 네. 공사 중 길에 보면 차선이 하나씩밖에 없으면 가운데에 이렇게 무슨 봉 같은 거 세워두잖아요. 세워두죠, 예. 그런데 그 동해가 그걸 보고 가다가 나 늦게서야 그걸 본 거예요. 커브길이었는데 잠아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하더니 차선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죠. 갑자기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주행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고 야, 너뭐 하냐고 제가 비상등 켜고 다시 후진해서 나오고 막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정말로. 사실 그 운전을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네. 옆에 앉으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아, 이 웃기우세요. 운전에 대한, 동해 씨의 그게 자꾸 생각나서, 아, 예. 하나 더 아, 또 있어요.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호텔 가서, 네. 이제 주차를 해놨어요. 근데 주차를 해놨는데, 제가 주차해놓은 곳이 살짝 경사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주차를, 그때는 이제 동해 씨가 주차를 하고, 이제 동해 씨가 쭉 운전을 해서, 동해 씨가 주차를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왔는데, 그 관리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기 뭐몇번몇번차 거기 차 맞으시죠? 예, 맞는데요. 지금 차가 그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빼야 된대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동해 보고 나가 보라고 예. 했어요. 나갔다 오더니 네. 영녀가 큰일 났어 이러더니 자기가 주차를 할때그 후진에다 두고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경사진 곳에서 흘러내려서 길목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행히도 사고는 없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너무 불안했어요, 저는 제가 정말. 보기에 동희 씨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예. 네.